안녕하세요. 장모님. 어. 엄마 밥 먹었어? 아니 근데 엄마랑 먹지. 오늘 또 우리 또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요.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요. 장모님 생일이다. 축하해, 축하해. 전화드려. 사위가 축하해줘야지 뭐. 아니 그럼요. 나는 별거요. 예쁜 따님 나셔가지고 제가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 어머니. 근데 고마워. 사랑 많이 해주지만. 아 그럼요. 꿀따라준다. 아 그럼요. 귀엽잖아요. 많이 도와주고. 네. 장모님 사랑해줘. 또... 다 못해줘서 미안해. 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. 장모님 그래도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. 아이 부족하지. 아유 뭐가 부족해요. 저희 진짜 잘 먹고 있어요. 코로나도 그렇고 좀 괜찮아지면 저희 또 다 같이 낚시 한번 가요. 낚시도 그렇다. 네, 맨날 장모님이랑 낚시를 자주 가고. 그래 낚시 최고. 나 좋아해. 엄마. 어머니도 업앤다운이 좀 있으시네요. 네 어머니. 서로 사랑 많이 하고. 알겠어 엄마. 그래. 갈게. 바로 실천하시네요. 그래.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뽀뽀를 많이 했구나. 그래 진짜 많이 하셨어. 나도 잘 고마워.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, 그래요. 저희는 약간 무뚝뚝해요. 저희 집안이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집안이어서 저도 요즘에 이제 신랑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머니도 재밌네요. 그렇게 하니까 또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. 우리 애봉이 좀 내가 생일이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만들어주고 할 거니까. 뭐 하냐고? 뭐하냐? 또 뽀뽀하는 줄 알았어. 아니, 뭐 머리 있고. 맞아. 아니잖아요. 치지 마요. 아니, 뭐 만들 건데? 우선 그거부터 시작해볼게. 그거부터? 생일 밥상 생일이니까. 이번에 또 뭔가 또 바삭한 소리 나는데? 생일 선물? 선물 주나요? 뭔데? 아, 내가 작년에 탈. 뭐, 왜? 왜요? 뭔데? 인간화환이야, 인간화환. 본인이 선물이다. 아니,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. 잘하셨어. 아, 나 어떡하지? 어때? 읽어줘야지. 애봉이의 드림 남편? 여봉이를 드림? 미리 준비했나봐. 아, 둘이 너무 이쁘게 살아. 이렇게 살아야죠. 자기 저쪽으로 가봐. 그래 뭔가 딴 게 있겠지. 그래 있겠지. 저것만 아닐 거야. 뭐가 또 있어? 아호하는 거야? 아호하는 거야? 해바라기니까. 자기 따라가는 자기 바라기잖아. 아 제가 해바라기니까. 애봉아 사랑해. 아니 이분 저 최수종 씨 이후로 새롭게 등극하겠는데요? 아야. 락이야, 맛있게 만들 거라. 뭔가 새로운 음식이 나올 것 같아. 기대된다. 이 남자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거야? 미역을 좀 불려줘야 되니까. 미역국이니까. 아, 고기 볶고 기본이지. 소고기 좋아요. 소고기 좋아요. 여기다가. 다시마. 다시마요? 다시마. 다시마를 여기 또 들어가면 맛이 또 괜찮다고. 이런 도전 정신 좋아요. 또 특이하다. 지금? 이 정도. 그대로? 안 볶고? 아, 그렇지 않고요? 안 볶고.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. 저 표정이 진짜 미역시켜서 진짜 먹혀서 저 표정이 되게 찌그러져 있는데? 깜짝 놀랐어. 아니 나는 볶아서 할 줄 알았어. 다시마를... 아니야 그래도 뭔가 해낼 것 같아. 다시마에다가 간장, 국간장. 그냥 다 때려놓고 끓이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약간? 여기다가 이 통양파를 넣어줄 거야. 이 통양파를 넣어줄 거야. 통양파? 어. 양파가 들어간다고요? 이거는 이 정도면 부대찌개 아니에요? 같이 다 때려놓고 끓이는 거?
그냥 다? 어. 통째로 넣어? 어, 통째로. 얘가 다 우러날 때까지. 아니, 그냥 통으로 넣은 거예요? 나중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. 먹어보면. 너튜브 보고 그... 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. 아, 연구를 많이 하신 거구나. 기대도 좋아하네. 묘하게 이유리 씨 요리할 때랑 아니, 느낌이 자꾸 뛰어넘었어요. 정말 훌륭하세요. 비슷한 느낌이네요. 그럴싸한데? 10m만 안 들어요. 10m만 안 들어요. 어때요? 사오셨어요? 사오셨어요? 아. 와, 사오셨어요. 너무 맛있나 봐. 사왔냐고 그러잖아요.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뭐야? 제가 직접 했습니다. 아유, 뭐 거의 사온 맛인데? 진짜 맛있어요. 파는 것 같아. 몰래 꼭 무슨 MS 넣은 것처럼 진짜 맛이 맛있어? 되게 여러 가지가 좋아서. 우리 띵이 셰프님 나셨어요. 띵이 셰프. 이 친구가 자기 목소리 똑똑해졌어요. 아, 양파가 신현이시구나. 계란말이? 오믈렛? 진짜 오므라이스 만들 거야, 여보? 오므라이스 할까? 응. 색깔이 나고 있어요. 뭐가 나올 것 같아. 정말 심각한. 이런 레시피 처음 봐. 크레미는? 아, 맛살? 네, 들어가는 거 맛살, 맛살. 계란에다가 넣고 볶으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근데 이거 뭐 할 건지 모르니까. 볶으는지 뭐 하는지. 또 여기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. 또 여기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. 아, 저기 그거를 지금 왜 넣으시는 거죠? 이거요. 뭐지? 뭐지? 그게 뭐야? 어, 약간 여기 이런 느낌으로. 어머. 어? 야, 되게 독특한데? 아,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. 신기하긴 하다. 미슐랭 느낌이라고. 과자를 조미료 역할하는구나. 지금 한 4살짜리 아들이 엄마 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이준이하고 너무 같은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아, 괜찮을까? 아니, 새로운 양념 맛이잖아요. 네. 새로운 조미료. 진짜 놀랄 정도일 거야, 많이 먹으면. 맛있어가지고. 아니, 이거 언제부터 만든 음식이에요?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것저것 막 너무 감사하다. 혼자 살면서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. 적당히 넣을게요. 아, 저렇게 다 찌든가 이제 렌즈에 돌리는 건가? 됐다. 뭐, 뭐야? 계란찜 같이 되나? 오므라이스? 오므라이스.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모양이 저렇게 잡혀요. 오,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아. 이 랩 자체가 사탕수수로 만든 인체 무해한 랩이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산 거야. 그러니까 먹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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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다 올려 먹을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이거 피쉬 소스만 있으면 돼요. 피쉬 소스. 진짜 맛있어. 이 쥐똥고추라고 하죠. 태국고추. 이 쥐똥고추라고 하죠. 태국고추.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드시면 환장하시지 않을까. 가위로 송송. 퓨전이다, 퓨전. 된 것 같아, 이제 진짜. 이게 뜨겁기 때문에. 어, 괜찮은 것 같다. 그리고 피쉬소스도 이렇게 슉 올려주면 와, 맛있겠다. 약간 동남아 음식 좀 느낌 나네. 와, 된다 되게. 되긴 돼.